이 프로그램은 띠띠동갑들이 경기도 정책을 과외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취퀸. 남과 북의 이런 관계들을 갖고 퍼죽이다. 네. 이런 비판도 있죠. 네, 퍼죽이. 그렇죠. 그냥 무조건 퍼준다. 평양의 모습을 봤을 때는 되게 옛날보다는 엄청 번화된 느낌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예. TV로 봐도 맞아요. 그렇고 예. 음식 그쵸? 먹는 것도 그렇고 옷 입는 것도 그렇고. 그게 왜 그럴까요? 9년간 남과 북이 단절되면서 남북한에 대한 정보가 우리한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질감이 더 확대됐어. 다만 우리는 그냥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개성공단이라든지 금강산 관광 협력 방안을 통해 이렇게 해주는 거지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평화는 돈을 주고 사도 된다. 차라리 전쟁하는 것보다 적어놔야겠네. 훨씬 낫다. 오늘의 두 번째 명언 아니었나? 애동에 이어 두 번째는 평화는 돈을 주고 사야 된다. 6.25 때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봤을까? 일단은 몇 명이나 죽었을까? 남한에서만 그 당시 희생자가 거의 200만 명이에요. 10%에 가까워. 근데 이거는 50%. 통계가 나온 거고 통계 잡히지 않는 수까지 합치면 엄청난데 그 당시 민간인, 군인 또는 경찰 그래서 통계된 거면 약 200만 명 정도. 200만 명. 가족 간에 누군가 죽었는지도 모르고 이산가족들이 발생했고. 그죠? 네. 그런 희생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거로 파생됐던 수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됐던 거죠. 그리고 전 국토의 90%가 파괴돼버렸어요. 그거를 상처의 치유가 다 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오래.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떤 돈이 들더라도 전쟁하는 것보다는 평화를 유지하는 게 그래서 더 낫다는 거죠. 평화 통일 필요하다고 보는 거지 이제. 이제 약간 좀 생각이 더 이제 평화 통일이 좀 필요하고 기울어진 거야? 이제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러니까요. 네. 우리 그 우빈. 네. 자, 선물. 부럽다. 갈수록 궁금증이 받았다는 게 어디예요? 설날 때 한 마리 뵈러 가야겠다. 우리가 이제 평화는 경제에 관한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20대들도 여론조사 보면 통일은 불필요하다는 여론은 많아도 평화에 대한 것은 또 굉장히 높아요. 아까 저 평화는 꼭 맞아요.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네. 평화는 평화 남북이 평화롭게 지내야 된다는 여론은 굉장히 또 높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평화 한번 경제에 대한 상관관계를 한번 보자고. 개성공단이 문을 닫았을 때 남한의 1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이렇게 보도가 된 거예요. 북한과의 철도가 남북이 연결되면 우리가 뭐 어떤 그 수출을 하거나 중국에 수출하거나 러시아에 수출을 하거나 이럴 때 철도를 이용해서 우리의 물건들이 물류와 관련된 경제들이 또 발전하게 되는 그리고 시간이 또 단축되잖아요. 그리고 이 단순히 평화가 경제에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에요. 안보에도 끼치는 겁니다. 개성공단이 원래는 군사지역이에요. 네. 그 한 번도 안 가보셨죠? 개성공단이. 달리는다는 가보고 싶은데 보내주세요. 지금 공단 지역 원래 군사지역이란 말이에요. 네. 거기에 미사일도 있었고 대포도 있었고 각종 남쪽을 향하는 군사 무기들이 이렇게 남쪽을 향하는 무기들이 거기 쫙 있었던 거죠. 엄청 가까운. 가까운 거리에. 근데 그 무기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뒤로 다 후퇴했어요. 공단이 만들어지죠. 그런 평화지대가 만들어지면서 그 무기들이 다 후퇴가 된 거예요. 이런 평화가 그 안보에도 서로 남북의 안보에도 서로 영향 끼치는 근데 남과 북이 평화롭게 산다 우리 무기 서로 감축하자 이러면 굳이 만들 군사비가 국방비가 절감되면서 그 비용을 다른데 청년 일자리에 쓸 수도 있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한 복지 정책으로 교육 정책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맞죠. 제 동생도 지금 군대가 있는데 평화가 최고의 안보다 이러는 거예요. 평화가 최고의 안보다. 평화가 최고의 안보지. 평채한. 이게 명언 3인가요? 명언 3? 평상시에 평화를 너무 산받아 보니까. 가정의 평화. 아니 진짜. 지금 과장님 되시는 거 아니에요? 비둘기 가죠. 나중에 그 뭐야. 이렇게 그 수업 시간에 그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는 학생들한테 우리 어릴 때는요 회초리를 맞아요. 근데 저는 회초리는 줄 수 없고 제가 유치원? 자, 유치원. 유치원에서 응? 받았으니까. 목소리 좋은데?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시간이 그 1교시가 거의 끝날 시간이 됐잖아요. 벌써요? 네. 벌써요? 아, 진짜. 아쉬워요. 아, 시간 가는 줄 몰랐네. 아, 시간이 한 그릇 뚝딱이네. 무슨 소리야. 한 그릇 뚝딱. 2교시 때는 경기도가 어떤 평화 정책을 갖고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같이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그럼 1교시 마칠까요?
아, 알겠습니다. 아쉬운데. 너무.